서유진 네. 씨랑 이제 백종원 씨. 네네. 진짜 궁합이 좋을까? 어때요? 궁합이? 예. 네. 근데 서유진 씨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거든요. 그리고 뭘 하나를 맡았을 때 그걸 1부터 0까지 이렇게 생각을 잘 하는 스타일의 여자분이셔, 성향이셔. 그래서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하는 성격인데, 의외로 백종원 분 글씨를 보면은 과묵하고 묵뚝뚝하고 묵직하고 약간 무게감 있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이 여자분은 통통 튀는 그런 또 성향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이 성향을 좀 누르면서 이분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서도 이분은 과묵하고 묵직하고 그런 무게감이 있는데 오히려 통통 튀는 여자를 만나다 보니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돼서 좀 이렇게 올라가듯이 보이고, 또 두 분이서 놓고 보자면 두 분 다 역마술이 굉장히 많으신 사주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방송할 때 굉장히 왕성히 하잖아요. 또 이쪽은 배우 역할을 하시면서 또 그쪽으로 인정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, 이 두 분은요, 보면 놓고 보자면 두말부부 하시는 게 더 좋아. 아, 그래요? 네. 왜?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. 왜? 너무 틀리거든. 근데 보면 백종원 씨가 아무래도 방송 활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외부 촬영이라든가 이게 출장이 좀 많게끔 보이잖아요. 그거는 뭐 TV에 많이 나오니까. 그랬을 때 이분이 좀 그렇게, 그러니까 남자분이 밖으로 좀 도니까 오히려 그런 게 성향이 좀 잘 맞고 하기 때문에 잘 두 분이서 그런 부분에서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, 이 두 분은 뭐 어느 누구나 알듯이 금전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이, 당연히 이건 무당이 아니더라도 다 알 거예요. 금전운 걱정은 없으나 좀 건강상의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. 백종원 씨는 좀 간이라든가 대장 쪽 뭐 그런 쪽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, 소유진 씨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내가 애써 방송에 나오면서 웃으면서 좀 이렇게 보이지만 이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말 한마디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하는데, 백종원 씨가 그래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챙기는 성향은 못되지만 툭툭대면서 한마디씩 좀 이렇게 말을 좋게 하나 봐요. 그런 면이 있으면서 이분이 조금 그거를 위안 삼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, 이별수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게끔 보여요. 잘 산다? 잘 살고 있고 힘들더라도 잘 극복을 하고 살 수 있는 부부다. 자손들만 잘 키우면 될 것 같아요. 좋네. 네네.